연구사랑 가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원보자들이 손책이 가지고 있습니다. 꺾고 있네요. 아시죠? 빵의 꿈을 풀어준 타니엘 2장. 페벨론의 르부칸의 사라는 두려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지. 빵이 화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나는 자기의 꿈의 뜻을 알아내려고 여러 사람들을 불렀어요. 내 꿈은 무슨 꿈인지 내가 말해라. 그리고 그들을 내 꿈이 무슨 꿈인지 내가 말해라. 그리고 이것도 내가 말하라. 나는 이들에게 말해서라. 막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저기가 방금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는 것이 싫었어요. 만약 너에게 말했지 못했다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사람들이 들어와 어떻게 됐어요? 하지만 사람 다니엘은 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왕에게 말했어요. 기다려봐요. 이제 딱 이거 붙여주세요. 만약 너희가부터 사람들이 들어온 떨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말했어요. 제가 왕의 꿈을 말씀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에는 하나님께 왕의 꿈을 대답해 말씀드렸어요. 왕이 어떤 꿈을 꿀까요? 또 그 꿈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왕의 꿈을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아니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왕 꿈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꿈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왕의 꿈의 대답을 알게 되어서 만족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부러워하게 되었어요. 막내 딸이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앉아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앉았고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온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선생님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여기가 끝이네요. 또 읽어줄게요. 다니엘이 도우신 하나님. 다니엘 6장. 다니오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을 우리에 위해 세우라고 하고 있어 다리오 왕이 또 다른 신하들의 왕이 다니엘을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나라의 일을 청나라 처리하기 없어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잘못을 찾아 왕에게 일을 서 벌을 받게 하려고 했지만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잘못을 갈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왕에게 나쁜 것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왕의 신으로 믿고 기도하고 절해야 했다. 은 신에게 기도하며 그 사람을 사자의 밥으로 준다. 그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왕의 꿈을 알아맞지 못해서 창피를 당했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다니엘만 알았어요. 알아맞았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니엘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을 알도록 늘 하더니 창문을 알렸지요. 다니엘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을 알고도 늘 하더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을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많이를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먹는 다니엘의 사장을 떠나기만 했어요. 그것이 법이니까요. 안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이 내 도와주실 거야. 사람들이 큰 동굴 사자굴에 입구를 막았어요. 그날 밤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되자 왕은 금이 사자굴에 가봐 보았어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느냐? 왕은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물었어요. 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셨어요. 다리고 왕은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깨어나고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깨우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아, 몸은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 말했어요. 다니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모든 비상이 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모든 비상이 다 이 애들 하나님을 부러워하면 섬겨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또 얘가 줄까요? 또 얘가 줄까요? 네, 저도 또 얘가 줄게요. 성중학기를 배운 요나. 요나서 1절 3절 말씀.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셨어요.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되었어요. 요나는 그 지는 배 안에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피해 도망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는 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배 안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났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모래 던지세요. 요나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폭풍우를 번지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배를 바다에서 육지로 어쩌고 해서 지만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실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할수 없지.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마리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바다가 금방 잔지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큰 물고기를 보냈었지요. 물고기야, 요나리 삼켜라. 큰 물고기는 요나리 삼켰어요. 요나리 삼일밤 나를 그 물기도의 배 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 들었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마른 땅 위에서 벌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나는 저큰 성리를 멀로 가로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해 주어라.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어요. 요나는 이모 로 갔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다 읽어줄까요? 뽑아진 황금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슬퍼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물도 답은 거두로 대충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엉태로 얘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열받은 황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쁜 사람들은 벌을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착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말했어요. 보시네요. 오늘 원고서 소설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기억한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